구름아, 고구마 먹자, 고구마! 고구마! 여기에 아마 군고구마가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편의점만 들어오면 군고구마 냄새가 사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약간 군고구마 방향제를 뿌렸나 의심이 될 정도로 구석구석 냄새가 침투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에는 군고구마가 비치되어 있어서 저건 아무도 안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봐서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쳐다도 안 봤었는데 나름 이렇게 쳐다도 보니 맛있어 보입니다. 날 먹어줘 형준아. 군고구마. 저 군고구마 처음 사보는데 제가 직접 담는 거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꾸릉이도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현관에 생성해놨습니다. 꾸릉아, 영기 엄마가 GS25에서 고구마 호박을. 형준야,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야.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죄송합니다. 이거 구독자분 중에 호동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면 진짜 재밌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꼴이 났습니다. 역시 아마추어한테는 맡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고구마는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학교 뒷산에 모여서 문제집 불태워서 몰래 구워먹고 난 이후로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보온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따끈따끈한 연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꾸릉이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절은 이미 제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머지 반절은 꾸릉이를 주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편의점은 적당한 온도로 꾸준히 익혔기 때문에 군고구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 찢어서 불태워서 만든 군고구마는 속까지 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자. 사료 그릇 옆에다가 군고구마를 내려놓습니다. 야, 여기다가 이렇게 먹자. 제가 군고구마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꾸렁이도 처음 보는 먹거리에 조금씩 살펴봅니다. 그릇에 담아서 줬는데 굳이 또 바닥에 한번 뒹굴리고 먼지 양념을 묻힙니다. 살짝 먹어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아무래도 이빨 사이에 고구마가 끼는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먹습니다. 제가 반절을 먹어봤는데 고구마에 설탕을 발라서 구웠나 싶을 정도로 좀 달아서 놀라긴 했습니다. 요즘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도 계량이 잘 됐는지 하나같이 입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꾸렁이도 자꾸만 입에 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먹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은 아랫이빨이 없기 때문에 폼먹음합니다. 그래도 발톱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이쑤시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뭔가 좀 태조 왕건이가 꼈는지 얼굴을 부들부들대며 빼기 시작합니다. 목 막힐 텐데? 야, 너 목 안 막히냐? 목 막힐 수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게 좀 새 거에다 떠다 줘야 먹더라고요, 얘가. 자. 계속 본인 고구마 뺏어가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다가 물을 주니까 바로 입닷국 물먹방을 시전합니다. 바로 먹네. 먹었습니까? 물로 막힌 목을 잠시 축이고 다시 고구마를 먹습니다. 이제 물을 다 먹었나 해서 물그릇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으르렁거립니다. 오, 왜? 아니, 물 가져가려고.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냈던 이유는 아직 꾸렁이는 물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물을 먹습니다. 다 먹은 꾸렁이는 살짝의 사레가 들렸는지 기침을 합니다. 기침이 끝난 꾸렁이는 평온합니다. 이미 배 터지게 고구마를 먹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배 터지게 먹어도 치우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는 배 터지게 먹고 먹은 걸 치워야 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꼭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쿠키 영상.